시작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야, 멋있다. 네. 지금, 예쁩니다, 그냥. 아, 지금 아이바니즈, RG 시리즈의 370DX. 네, 370DX입니다. 이야. 이 색깔 너무 예뻐요. 이 펄 들어간 이 파란 듯 하면서 은근히 깊이도 보라, 있는 막. 예. 바다색? 뭐, 제가 이 파란색을 입어서 그런가? 이야, 잘 만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일단 심플하죠? 네. RG 시리즈가 지금 뭐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40만원대입니다. 네, 엄청 40만원대죠. 싸고 견고하고 뭐랄까 다 되고. 네, 다 되고. 다 되고. 네, 필요한 거 다 있고. 예. 필요 없는 거 싹 빼고. 예. 필요 없는 것도 더 이상 필요한 거가 있으면은 그 사람 스티브 바인데? 네, 그쵸. 뭐, 외에도 구멍이라도 뚫어서 쓰시면. 예, 쓰시면 뭐 이렇게 손잡이 되고요. 이야, 이거 잘 만들었다. 네, 잘 만들었다. 특히 네크를, 헤드를 까맣게 칠했네요. 350은 네. 이렇게. 이게 매칭을 시켰는데 네, 이거는 까맣고요. 이거 뭐 알다시피 뭐 다이캐스팅 머신에도 있고요. 네네. 로크 너트 쪽 있고, 자 이거 인레이까지도 비슷하네요. 자 네. 그리고 뭐 인레이 멋있죠. 인레이가 멋있습니다. 네. 로즈우드 지판에 3피스 메이플렉이고요. 네. D형맥. D형맥입니다. 네. 아 그래갖고 쫙 내려가실 수 있어요. 이게 요렇게 만져보면 납작한 그냥 각목을 만지는 것 같고, 요렇게 하면 여기 커브가 양쪽에 있고, 이렇게 네. 하면 아주 요 정도 두께의 각목 같은 느낌이 납니다. 네. 처리는 세팅 피니쉬 처리되어 있어요. 네, 깔끔하더라고요. 여기 네. 점버 프렛. 점버 프렛이고. 네, 그래서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쫙 이렇게 또 해도 예. 손에 하시면은 뭐 손에 데미지 없고요. 이야, 네. 요거 슈퍼 스트랩 아이바네즈 그대로 쉐입 따랐고요. 네. 아주 전형적인 아이바네즈 슈퍼 스트랩 모델입니다. 네. 5A 픽업 셀렉터 있고요. 원톤, 원볼륨, 원톤. 네. 그리고 아이바니즈가 자랑하는 요 트레몰로 유니트 네. 아이바니즈라고 써 있습니다. 네. 요거보다 고가품이 있어요. 네, 있죠. 뭐 금색으로 된 것도 있고 제이크라프트나 저기 뭐 커스텀 샵에서 요새 막 그 뭐 역방향 스프링 네. 막 두 개를 넣어 가지고 네. 수평을 유지해 주는 네. 이런 뭐 되게 거 있는데 엄청난 게 있는데 그거 뭐 그거는 비싼 거니까. 네. 더블보다 두 배도 더 비싸요. 더블이 더 되니까. 네. 그걸 RG 시리즈에서 넣으면은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안 나오죠. 단가가 안 나옵니다. 예, 우리 뭐 그 뭐 25만 원짜리 그 중저가 기타 뭐 우리 무슨 250 시리즈나 뭐 이런 거 사셔 가지고 거기다 깁슨의 버스트 버커 픽업을 달고 트레몰로 유닛을 그걸 윌키슨을 띄워내고 프로이드 로즈 오리지널을 달았다. 그건 가격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그렇습니다. 픽업 따로 파시는 게 낫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항상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기타를 네. 이제 뭐 올해 치면서 이런 슈퍼 스트랩 형들을 제가 또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런 스펙들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고급형의 그런 트레몰로 유니트가 달려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0만원짜리 기타하고 160만원짜리 기타가 있다. 똑같은 아이바네즈 모델 중에 네. 그런 160만원짜리가 40만원짜리보다 4배가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4배가 좋은 게 아니고 조금 좋아요? 예, 그 조금 좋은 차이를 위해 가지고 그거를 알아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정도를 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격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아밍을 격렬하게 했을 때 그 피치가 미세하게 나가는 거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몇십만 원씩 돈을 더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4분의 1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그런, 그런 기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오산입니다. 네,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있잖아요. 뭐 그런 뭐 레스폴형 기타가 쫙 나오고 이렇게 슈퍼 스트레치 기타가 쫙 나오는데 뭐 우리가 쓰는 뭐 볼켄이나 무슨 스윙에서 나오는 스트레트는 팬더 스트레트보다 뭐가 부족하길래 5분의 1 값밖에 안 받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네네, 분 그렇죠. 저기 또 이거 호정문이 앉아있는데 그거 그 몇십 년 된 그 스트라토캐스트를 갖다가 뭐 많이 봐왔겠지만 그 사운드가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죠. 요만큼 좋다고 이 RG 시리즈를 포기하고 저 중고를 산 데는 이유를 모르겠어. 참 이상한 사람이야. 네. 왜 저걸 사지? RG사. RG사. 그것도 비싸. 이게 더 싸. RG사, RG사. RG사 이게 안 불만. 야, 와, 좋아. 사라 막 얘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이거 이거 뭐 아싸리 픽가드도 없네요. 네, 픽가드가 없어요. 되게 심플하고 네. 똑같이 요새는 이렇게 여기 구멍이 두 개가 큰 구멍이 뚫려 있어 갖고 십자 드라이버를 억세스할 수 있어 가지고 네. 장력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컨투어 처리. 요거는 이게 너무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이쁘네요. 예, 좋습니다. 요거. 이렇게 잡고 칠 때도 네. 되게 감이 좋아요. 예. 야. 우리 선생님 이렇게 뭐 기타에 안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와는 달리 굉장히 잘 쳐지네요. 네,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는 네모나게 이렇게 딱 돼 있어 갖고 네, 그렇죠. 뭐 별로 이렇게 하이프렛 연주를 크게 이렇게 배려해 주고 있진 않죠. 예, 제가 한 3, 4년이 이거
저 투데이 스튜디오를 진행할 때 팬더나 깁슨을 이렇게 소개시켜줄 때 말고는 항상 얘기했죠. 인체공학적으로 가장 설계가 안 된 기타 두 개가 팬더와 깁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운드가 좋으니까 칠 사람들 쳐라, 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기타다, 네, 이런. 근데 이거 인체공학을 이렇게 생각하고 배려를 했고 가격도 싼데 팬더를 친다는 이유가 뭐야, 당신은? 알지사. 좋습니다. 뭐 그 개인 취향 차이겠죠. 네, 그렇다고 뭐 팬더가 진짜 나쁜 기타나 뭐 이런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저희 지금 아이바네즈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이바네즈 집중하는 것 뿐입니다. 네, 그런 거죠. 저희 또 팬더 설명할 때 또 보십시오. 뭐라 그러나. 자, 요거 이제 이거 줄 맞추실 줄 아시죠? 다 이렇게 네모?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셔도 되는데 요거 뭐 그 우리가 투데이 쓰기 위해서 이거 유니트 설명까지는 안 해줬을 때도 네네. 이거 유니트 되게 튼튼하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 상위 모델보다 4분의 1 값이라서 4분의 1의 성능이 아닙니다.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예. 픽업은 앞에가 험베커 양쪽이 험베커 가운데 싱글인데 네. 아이베네즈 F3, S3, F4. 네, 요새 이런 RG 시리즈에서 전형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그런 구성이고요. 네. 그리고 바디는 베이스우드. 베이스우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하도 베이스우드에 대해서 이제 선입견을 좀 없애기 위해서 항상 베이스우드에 대한 좀 이야기를 길게 하고 가는 편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베이스우드의 선입견은 버리십시오. 네, 없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펙터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먹고. 네, 앰프톤 그대로 내주고 범용 기타로서는 최고의 목재입니다. 네, 그리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이 무게가 참 마음에 듭니다. 네, 너무 무거워갖고 당신 그 베이스 바꿔. 그치. 못 들겠어 뭐. 이거 이 베이스우드로 바꿔. 네. 무슨 하드메이플 가기 안 좋아. 네. 그 진짜 무겁더라고요. 어떻게 줄 가는데 쥐가 나. 기타 이게 애를 안 구해. 네, 벽돌이 지게. 네. 어쨌든 네. 이거 지금 베이스우드가 좀 숨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슈퍼스트레트 솔리드 기타인데도 불구하고 들리시죠? 이게 이렇게 울림이 좋아요. 네, 그 울림이 굉장히. 울림이 좋다는 건 당연히 이펙트 바를 잘 먹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거 이펙트에 대해서는 350DX 할 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역시 멀티 이펙터가 호환하면은 아주 그 뭐랄까 기가 막힌 조합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야 이거 옛날에 아이바네즈 솔직히 30만원대 40만원대 인도네시아산 그거 내구력이 없었어요. 네네네. 뭐가 자꾸 고장나. 뭐가 이렇게 자꾸 느슨해져. 네네네. 나사도 그렇습니다. 빠지고 여기 이거 잭 없는 거 여기도 자꾸 빠지고 렌치 구멍 헐거워지고. 근데 이거 그럴 필요 없을 게 되냐. 10년 정도는 아주 무력해 쓰고 그 다음부터는 한 1년에 10,000원 정도만 투자하시면 메인테인 그대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10년 이거 열심히 그렇지. 치시면은 이 본전 뽑고 본전 뽑고도 남고 네. 벌써 그냥 쫙 뒤에 레스폴 쫙 한 20대 있고. 네, 그렇군요. 네. 자, 이거 RG 이거 소리를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게 소리인데 네. 얼마나 정교하고 그 아이바네즈다운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네. 뭐 베이스우드에 대한 선입견이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멋쟁이 이누 씨의 연주를 들으면서 잠깐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아이바네즈를 이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정성껏 소개하면은 RG 시리즈 정도는 하나 주시겠죠? 아무래도 네, 콜텍 쪽에서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잘 이누 씨 기대해 주시고요. 네네. 자, 저기 뭐 재용 팀장 잘 보고 있죠? 네.
우리 아이버네즈의 목숨 걸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진짜. 예, 좋습니다. 아이버네즈에서 들려오는 블루스톤도 어색하죠? 어색하죠? 역시 범용 기타입니다. 예, 역시 범용 기타. 그리고 색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보지만. 이 색깔 꼭 요것만 있는 거 아니죠, 제피님. 예, 여러 가지 색깔이 또 같이 제공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색깔 골라서 탁 하시면 솔직히 색깔이 370DX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같아. 네. 아, 뭐 어쨌든 이거 네. 하나밖에 없어도 이거 말고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다 그러면 그거 이제 모델 명이 조금씩 다 달라요. 네. 만약에 빨간색 있고 검은색 있으면은 아무래도 빨간 거랑 검은 걸 안 팔리고 이것만 팔릴 것 같아. 네, 이거 너무 예뻐요. 진짜 네. 펄 들어간 느낌의 이 깊은 바다색.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도 뭐 팁이라고 할까? 그 이성 간의 사랑을 하죠, 보통. 무슨 네.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도입을? 네, 보통 이렇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쳤지만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너 기타 왜 치냐? 그러면 선뜻 대답을 못 해요. 잘 치려고요. 뭐 그러게. 밴드 하고 싶어서. 아니다.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 밴드 하면 뭐 하게? 밴드 갖고 무대에서 갖고요, 뭐 이렇게 애들을 그래서 뭐 하게? 궁극적으로 기타를 왜 치냐? 물어보고. 그래서 애들이 다시 질문해요. 너 진짜 왜 치냐고. 여자 꼬시려고 치는 거다. 여자는 남자 꼬시려고 치는 거다. 그렇군요. 예. 그거 뭐 교실에 써 있다. 뭐 오늘 4시간, 오늘 1시간 공부를 더 하면 미래에 뭐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아, 거짓말입니다. 네. 오늘 1시간 기타를 치셔야 미래 마음, 저, 스크로브락 보셨죠? 그렇죠. 자, 자기 뭐 신체적인 장애가 있대요. 네. 뭐 너무 내가 봐도 난 너무 못생겼다든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기타만 잘 치시면 됩니다. 그때 기타를 잘 치려고 그러면 기타도 물론 좋아야 되겠죠. 네. 뭐 이렇게 팬더나 뭐 이런 거 멋있죠. 뭐 SG 막 ACDC처럼 막 이렇게 치면 멋있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아직 락커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돈이 없지 않냐. 그때는 알지죠. 알지 시리즈 막 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자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타를 치는데 그러려면 알지를 쳐라. 예, 굉장히 오늘 충격적이고 영향가 있는 강연 예, 감사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군요. 여자를 꼬시기에 나는 네, 기타를 치고 있는 거구나. 네. 뭐 이문 씨는 음악을 왜 하시나요? 여자를 꼬시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끔 이렇게 뭐 시간 나실 때 태권도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왜 하시죠? 여자한테 잘 보여요. 잘 보여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건 옷을 왜 입고 다니는 게 다 벗고 다니지. 그러네요. 그렇죠. 뭐 오늘... 이빨을 왜 닦고 머리는 왜 감으며. 그렇죠. 어느 것 하나 남자를 위해 하는 일이 없었는데. 그렇죠. 다 이성을 위해 사는 거. 아주 충격적인 강의, 아, 네. 대단한 교훈을 얻고 충격적인 강의, 예.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렇게 되는군요. 사실 아까는 팬도 아이바네즈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더니 그거 하려다가 잊어버려서 중간에서 삐딱선 타.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군요. 예, 뭐, 예, 그렇습니다. 팬도로 여자를 꼬셔야 되고 아이바네즈로 꼬셔야 된다. 이상하다 이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지? 아, 370DX. 예, 이문 씨의 멋진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오씨. 듣고 왔죠. 듣고 온 거야? 자, 네, 선생님 지금 끊어. 예, 오늘 이 충격적인 강연과 함께 지금 마무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 예, 오늘 이 강연 내용은 예, 독립적으로 그냥 한번 듣고 흘려주시고 그래. 예, 오늘 여러분들께 예. 소개시켜드린 모델은 아이바네즈 RG370DX였습니다. 통편집 될 것 같아. 통편집의 위기. 네. 네, 370 좋습니다. 예. 네, 다음에 더 좋은 기어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강연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